오늘 진짜 오랜만에 하늘이 맑네요. 지난 며칠간 계속 우중충했는데 오늘은 조금 맑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보이는 박스가 빈티지 산 거랑 막 쇼핑한 거몇 개가 있거든요. 그동안 하울을 하려고 했었는데 날씨가 우중충해서 안 했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세수하고 화장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저걸 보여주려고요. 지금 방금 막 일어나서 얼굴이 부었어요. 아, 오늘은 밝아가지고 아주 촬영하기 좋군요. 그럼 바로 스킨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귀찮아서 세수를 안 했어요. 패드로 닦으려고요. 자, 먼저 더샘 더마플랜 필링 토너 패드. 올 겨울 내내 이걸 썼거든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진짜 엄청 꿀잠을 자요. 제가 원래 잠을 자도 잠기가 밝아서 좀 얕게 자고 뭔가 아침에 깨도 되게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데 요즘에는 그냥 알람 없이 눈을 되게 잘 떠요. 막 그래서 눈 떠가지고 와 진짜 많이 잤다. 오후 2시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를 보면은 오전 10시, 막 9시, 11시 이럴 때도 있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운동을 그래도 한한달 넘게 한달 정도 했고 영양제도 다시 열심히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이건 좀 웃긴데 제가 자기 전에 법륜 스님 영상을 하나씩 틀어놓고 자거든요. 그 스님 목소리가 되게 평온해가지고 내용도 굉장히 좋잖아요. 긍정적인 막 이런 내용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되게 편안하게 잔단 말이에요. 잡생각 없이 그냥 스르르. 요세 가지가 되게 잘 합쳐져서 아주 요즘 좀 활기가 돈달까? 로백틴 액티베이팅 트리트먼트 로션. 이 토너 패드랑 크림만 쓰다가 이제는 좀 날씨가 많이 더 훨씬 더 건조해져서 요것도 써주고 있어요. 오늘은 영상을 찍고 제가 다음 주에는 진짜 매일매일 약속이 있어요. 또 새삼 체력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과 약속을 이렇게 잘 밸런스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뭔가 약속이 없는 날에는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일할 걸 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은 좀 피곤하지만 그만큼 아, 나는 오늘은 약속이 있으니까 하면서 나가기 전이나 아니면 갔다 와서 끝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약속이 없어서 집에 하루 종일 있는 날에는 뭐 예를 들어 3시간이면 끝낼 거를 막 질질 끌어서 6시간 동안 하고 있다던가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제 생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일도 빨리빨리 제때 끝내고 그런 게 좋죠. 더샘 더마플랜 인리치드 밤 크림. 저는 코에 피지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클렌징 오일이 집에 있어서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소소소소소 하면서 롤링하면서 녹였는데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지금 했지? 이러면서 저 피부 관리쌤한테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게 좋냐고 물어봤는데 한 4일에 한번 정도 해주면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제가 요즘 잘 바른 아이크림이 요두 가지예요. 이거는 클레어스 펀더멘탈 아이 어웨이크닝 젤. 이거는 아이 버터입니다. 젤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버터를 바르는 거예요. 젤은 수분감이 좋아서 붓기 케어에 되게 좋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제형이어가지고 오전에 써주기도 되게 좋아요. 제가 오늘 눈이 좀 부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알았는데 이거를 입술 플럼퍼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 립밤처럼 바를 수 있는 좀 입술이 탱탱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원래 몰라가지고 아이크림으로만 쓰다가 최근에 알아서 이제 아이크림 바를 때 이렇게 발라주는데 좀더 촉촉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볍고 촉촉한 아이케어를 찾는 분에게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엔 아이 버터인데요. 요건 제가 요거를 조금 더 좋아해요. 이렇게 튜브 타입이기도 하고 약간 요런 이게 약간 쫀득한 느낌의 텍스처예요. 이게 고영양인데 저유분이어가지고 눈가에 쓰기 좋고 저는 이렇게 뭔가 쫀득해야지 더 눈가가 탱탱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또 건조하다 보니까는 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짜서 쓰는 아이크림을 좋아해서 원래 아이크림은 좀 귀찮아서 빼먹기 쉬운데 이거는 잊지 않고 가장 많이 써주는 아이크림입니다. 저는 비립종은 없는데 일단 확실히 뭐 유분기가 없긴 해요. 막 번들거림도 없고
그래서 이 젤이 약간 수분감으로 눈가를 밝혀주는 제품이라면 요거는 쫀쫀함으로 탄력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그리고 둘다 EWG 그린 등급이어서 더 마음에 들어요. 클리어스 제품은 제가 진짜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사용을 해봤거든요. 뭐 토너, 블루크림, 선크림, 다른 뭐 로션 이런 거 등등을 써봤는데 공통 키워드는 클리어스 제품이 순하고 촉촉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선크림 디어 클리어스 소프트에어리 UV 에센스. 얘는 그냥 수분크림 하나를 더 바르는 느낌이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아주 좋죠. 간단하게 보여드리기용 화장을 할 거라 금방금방 하겠습니다. 빈티지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디건인데요. 반짝이 가디건. 약간 봄에 하나 입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 90% 세일할 때여가지고 엄청 싸게 샀거든요. 그냥 청바지에 입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니트 조끼인데요. 니트를 큰 거를 입으면 아우터 입을 때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니트 조끼를 하나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빈티지에서 되게 예쁜 인디핑크 조끼를 팔고 있길래 엄청 싸게 주고 샀어요. 진짜 할머니 조끼 같긴 한데 좀 색깔 매치를 잘해야 될것 같긴 하네요. 따뜻하잖아요. 이거는 안에 털이 달린 청자켓이에요. 물론 지금 날씨에 이것만 입고 나가긴 당연히 춥지만 잠깐 밖에 나갈 때얘 엄청 잘 입고 있어요. 은근히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길이는 요 정도? 되게 부들부들해요. 딱딱하지 않고 안에 털이 있어서 그런지 편해서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트위드 자켓인데요. 이렇게 생긴 건데 봄에 잘 매치해서 입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썸데이 이프에서 구매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청바지들이 다 얇은 청바지여가지고 요즘 청바지만 입고 밖에 나가면은 허벅지 뚫릴 것 같아서 기모가 들어간 청바지를 샀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막 기모 청바지는 아니에요. 털이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요. 엄청 따뜻하진 않은데 그래도 일반 청바지보다는 훨씬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샀고 그 다음에는 요 니트. 살짝 짧은 듯한 이 빛바랜 비둘기색 니트인데요. 니트는 매 겨울마다 한두 개씩은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제가 니트를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니트보다는 맨투맨을 좀더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한 것이 요 연보라색 약간 워싱된 연보라색 맨투맨입니다. 이게 진짜 예쁘고 요즘에 제가 정말 잘 입고 있거든요. 이런 맨투맨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너무 좋아. 제가 요거를 요즘에 정말 많이 입고 좋아하고 이거는 안에 내복 두개 입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이렇게 커서. 마지막으로 사는 것이 요 털모자인데요. 이거 쓰고 나가면은 머리통이 따뜻해서 그런지 꽤 많이 보온이 되는 느낌이어서 이것도 아주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다가 메모리 카드 용량이 꽉 차가지고 중간에 끊겼는데 저는 이제 용량 비우고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만두를 먹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납작만두 진짜 맛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일단 세 개씩 구워려고요. 얘는 좋은 게 간장 안 찍어 먹어도 간이 되게 잘돼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이거 먹고 편집을 할 것입니다. 맛있어. 뜨거. 편집을 시작하려고 앉았고요. 지금 제가 생리통이 좀 있어서 파시의 물주머니에 물을 채워가지고 지금 제 바지에 껴놓은 상태입니다. 진짜 근데 생리통에
이렇게 직방인 게 잘 없어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생리통이나 배란통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파시 물주머니는 꼭 사셔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외출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겨울에 너무 의욕이 없어서 진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올해는 겨울 되기 전부터 걱정을 해주셨지만 그냥 좀 살기가 싫달까?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요즘 진짜 최소한의 노동만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잉여처럼 보내고 있는데요.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인간이 더 처지는 것 같아서 그냥 근처 카페 가서 일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좀 바깥에서도 시간을 좀 보내고 오려고요. 보통 작년에는 그랬어요. 작년에는 한 11월 달쯤부터 약간 무기력증이 시작돼서 새해가 바뀌고 좀 많이 괜찮아졌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또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좀 더 심해진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아 진짜 겨울 너무 싫어. 저 진짜 이번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피신에 갈 거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막상 또 추워지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한 9월 달쯤에 그냥 비행기표를 끊어버리려고요. 겨울에 갈 수 있는 따뜻한 피난처를 찾아서 가을쯤에 미리 비행기표를 끊어놔야겠어. 입술 베이스랑 볼에 요 컬러 써줬거든요. 이거 잉글랏 미니 립스틱 308이에요. 근데 약간 요런 라일락 컬러인데 되게 예쁘고 이거 베이스로 써주고 롬앤의 피그 캐논 그 위에 발랐다가 너무 매트한 룩이어서 피그피그를 위에 또 발랐어요. 영양제를 먹고 나갈 거거든요. 요즘에 제가 먹는 영양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을 때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고려홍삼진흥원의 육년근 고려홍삼정 스틱 이거 먹고 저는 그래도 꽤 체력이 많이 좋아진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되게 습관이에요. 저 계속 손을 쥐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쥐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여튼 이 홍삼 스틱 먹고 있고 이거는 크랜베리 추출물 비타민 B12 그 맥주 마시고 다리 저린 분한테 좋다고 했던 그 영양제입니다. 약사인 친구한테 들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스. 저는 락토비프 프로바이오틱 30 billion. 가장 중요한 거 루테인. 저는 눈 건강, 눈이 항상 좀 약한 편이고 루테인은 챙겨 먹는데요. 20mg만큼 챙겨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나온 게 지금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없는데 이게 하루 권장량은 20까지가 가능하지만 일주일 인테이크는 40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먹게 되면은 다른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데일리 도스로는 5mg가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20이잖아요. 그래서 매일은 안 먹고 일주일에 한두 번 기억날 때 챙겨 먹어요. 저는 어떤 디자인 카페에 왔고요. 꽤 좋은 자리를 잡아서 여기서 편집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집에 왔고요. 매우 화가 납니다. 왜 나갔을까?
왜 기분 전환을 하려고 밖에 나갔을까? 왜 카페는 그렇게 추웠던 것일까? 왜내 발은 오들오들 떨릴 정도로 추웠던 것일까? 카페가. 아, 내가 이래서 겨울을 싫어했지. 내가 이래서 밖에 안 나갔지. 역시 집이 짱이다. 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준 외출이었습니다. 원래는 집에서 해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열받아서 밖에서 사 먹었고,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버블티도 사왔어요. 이것만 먹으면 추우니까 저 이불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마셔야겠습니다. 그 너의 모든 것 넷플릭스의 유 있잖아요. 그거 제가 시즌 1을 꽤 재밌게 봤거든요. 결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렇지만 2도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2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게 이제 좀 뭐랄까 스릴 있잖아요. 좀 되게 긴장감 있고 그래서 저녁을 보내기에 딱 좋은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So she started asking questions about the past. Candace? I think they dated. 카페에 갔다 왔을 때 진짜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너무 추워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내복을 입고 따뜻한 이불 안에 누워서 꿀잼 드라마를 보니까 또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하루에 몇 시간, 몇 분 정도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순간들이 꼭 있지만 뭔가 자기 전에 그래도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좋은 일을 생각하고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으면 그래도 그날 하루는 꽤 성공적인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잠들 때까지 고통스러운 날들도 꽤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주 괜찮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눈 감으면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고 내일도 기분 좋게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자요.